와, 여러분, 지금 여기 보시면, 와, 사마귀가 나왔어요, 사마귀. 와, 이거 낙엽 사마귀 종류인데. 자, 여러분, 이제 저희가 채집 패턴 개체들을 조금 한번 볼 건데요. 낙엽 사마귀 종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뭐야, 연가시 나왔어. 연가시, 연가시. 오, 사마귀 뭐야, 힘이 없더니 연가시 나왔는데요? 뭐야, 이거? 와, 연가시. 지금 여기 사마귀가 왠지 배가 통통했어요. 통통하고 지금 힘이 좀 없더라고요, 갑자기. 연가시가 엄청 긴게 나왔네요. 와, 여러분,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맨손으로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지만, 이야, 오. 와, 여러분, 연가시가 나왔습니다. 와, 이거 한국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, 여기 있는 연가시는 조금 더 굵고 짧아요. 여러분, 보이시나요? 배 쪽에 있는데, 배가 엄청 쪼그라든 걸볼 수가 있어요. 얘들이 이제 거의 배 대부분이 연가시였던 거예요. 그 통통했던 게. 아, 진짜 불쌍하다. 이 친구는 이제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, 이 친구는. 힘이 엄청 없어요, 그리고. 이 사마귀가 저희가 총두 마리 잡았었는데, 한 마리가 유난히 배가 빵빵하더라고요. 근데, 이렇게, 이 작은 몸에서 이만한 연가시가 나온 겁니다, 이 작은 몸에서. 와, 진짜 신기하네요. 이렇게 세트. 연가시 키트. 연가시 세트입니다. 오, 간지러워, 간지러워. 자, 여러분, 여기 있는 건 이제 앞장다리 마구미인데요. 이 개체는 수컷입니다, 참고로. 와, 오, 오. 앞다리를 공격하시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보면. 그러면 이렇게 공격해요 이렇게. 야, 오 뭐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달라붙습니다 막. 오, 아, 오, 막이 앞다리로 이제 공격 같은 걸 하는데요. 이렇게 얼굴은 진짜 못생긴 바구미처럼 생겼는데요. 또 주둥이가 상당히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앞다리도 길지만 주둥이도 엄청 깁니다. 진짜 앞다리를 쫙 폈을 때 10cm가 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진짜 무늬가 예쁘고 색상도 엄청 예쁩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바섬의 명물, 바로 코카우스 왕장수풍뎅입니다. 이제 최근에는 좀 키론으로 불리고 있는데, 예전에는 코카우스라고 불렀었죠. 뿔이 3개가 나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고요. 햇빛 비치는데 보이시죠? 청동색이 나요 여기가.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곤충 손톱깎이라고 불리는데요. 이 사이, 가슴과 그리고 배 사이에 여기에 딱 찝히면은, 살이 찝히면 피가 나고 엄청나게 셉니다. 우와, 이 뚝소리 들으셨어요? 이거 진짜 여기서 난 소리예요, 이게. 진짜 생김새도 저희가 이제 책에서만 보던 그런 느낌이고, 실제를 잡아보시면 엄청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